SBS 방송 생활의 달인이라고 오늘 뭐 주제가 돼서 뭐 요청이 나와서 했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걸 설명한다는 뭐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개 영상 좀 촬영 좀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의 총기는 제가 많이 제일 많이 팔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달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뭐 달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뭐 이대로 뭐 가시면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오. 화이팅! 잠시 후 SNT 모티브 야외 사격장에서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전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입산 중인 주민 스치듯 지나는 소리도 맞춥니다. 지켜보는 이들도 긴장 100배. 네, 쏴주세요. 사격. 천천히 개수를 계산해 보는데요. 53발 모드겠습니다. 사격 몇 발입니까? 53발 쐈습니다. 정답! 오!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달인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마지막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소리만 듣고 총기 종류를 맞추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소하고 좀 놀랐지만은 또 실제 실탄을 사격을 하고 또 발수까지 정확하게 맞추시는 걸 보고 더더욱이나 놀랐습니다. 그렇게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열심히 분야에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촬영 드디어 다 마치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잘 끝나서 뭐 속은 후련하고요. 뭐 이런 기회를 주신 방송 매체나 회사에 그것 때문에 저 스스로의 자존감도 생기고 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뭐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다른 방위산업에 일조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직장생활을 위해 와봤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총기가 군 장병들한테 갔을 때 모든 게 완벽하다고 싶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실 때는 진짜 즉각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